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젓가락은 음식을 집기 위해,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 운동기구는 옷을 걸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센트, 샵, 플랫 같은 모든 부호들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더블샵과 더블플랫도 분명 무언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편리함은커녕 악보 보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 두 친구. 샵은 바로 옆 건반, 즉 반음을 높여 연주하지만 더블샵은 염려음인 온음을 높여 연주해야 합니다. 도 더블샵은 레와 같다는 뜻이죠. 도대체 이 친구들 왜 사용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더블일까요? 크기가 더블? 길이가 더블? 그것도 아니면 패티가 더블? 이 두 기호가 왜 불편한지 설명하자면, 악보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음악은 존재했습니다. 악보가 없던 시절 모든 음악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고, 소문이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듯 음악도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9세기경 그리스 말로 기호라는 의미의 네우마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초기의 네우마는 가사 위에 그려지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했고, 자세한 음 높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음악을 기억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10세기경 악보에 처음으로 하나의 가로선이 등장. 이 수평선은 특정 음을 나타내는 선이었고, 이 선 주변에 네우마를 위치시켜 더욱더 명확한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수의 X축과 Y축을 보고 특정 좌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11세기경 수도사인 귀도 다레초는 오늘날과 같은 선과 칸의 방식을 제시하였고, 지금의 5선보의 조상인 4선보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의 선이 더 추가되어 지금과 같은 5선보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5선보에 적힌 음들은 다장조의 음계, 즉 하향 건반만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음정, 도와 레 사이에 있는 도샵과 같은 검은 건반들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검은 건반들을 표기하기 위해 바로 샵과 플랫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우리는 옥타브 안에 있는 12음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문제의 주인공 더블샵, 더블플랫으로 돌아와서 12음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과연 더블샵과 더블플랫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화성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수원화성? 아닙니다. 지구 옆에 있는 화성? 아닙니다. 바로 하모니를 뜻하는 화성입니다. 초등학생 때 배웠듯이 화음은 기본적으로 세 칸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또 화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밝은 소리가 나는 화음들을 메이저 코드, 다른 말로 장삼화음이라고 부릅니다. 도미솔은 도에서 시작하는 장삼화음, 파라도는 파에서 시작하는 장삼화음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미플랫에서 시작하는 장삼화음의 구성음은 미플랫, 솔, 시플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미플랫을 같은 음인 레샵으로 표기한다면? 미플랫에서 시작하는 장삼화음과 레샵에서 시작하는 장삼화음은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구성음이 완벽하게 똑같으나, 우리는 세 칸 간격으로 화음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레샵, 솔, 라샵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레샵, 파, 더블샵, 라샵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소리가 나는 화음들을 마이너 코드, 단삼화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레파라는 레에서 시작하는 단삼화음, 미솔시는 미에서 시작하는 단삼화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샵에서 시작하는 단삼화음은 파샵, 라, 도샵인데요. 그렇다면 파샵을 솔플랫으로 표기한다면? 역시 세 칸 간격으로 화음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솔플랫, 라, 레플랫이 아니라 솔플랫, 시, 더블플랫, 레플랫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라칸파넬라에 왜 더블샵이 많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라에서 시작하는 가단조의 음계입니다. 왠지 맥 빠지는 소리인데요. 음계의 마지막 음인 솔과 시작음인 라가 온음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장조의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시와 도가 반음인 것처럼 단조의 라시도레미파솔라의 솔과 라도 반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음계는 각 음계의 시작이자 모태가 되는 첫 번째 음으로 도달해야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데, 장조의 시와 도는 반음 간격이기 때문에 시가 도로 가려는 성질이 매우 강해 도에 도달했을 때 그 해결감이 굉장히 큰 반면, 단조의 솔과 라는 온음 간격이기 때문에 솔이 라로 가려는 성질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이 라에 더 도달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 솔에 샵을 붙여 솔과 라의 간격을 반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단조의 일곱 번째 음에는 항상 첫 음에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해 이미의 샵을 추가로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더블 샵으로 돌아와서 라 캄파넬라는 솔 샵으로 시작하는 단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조의 일곱 번째 음에 샵을 붙여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일곱 번째 음인 파에 샵이 붙어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파샵에 샵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파 더블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라시도 레미파솔이지 솔라시도 레미솔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파 더블샵을 솔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더블샵과 더블플랫은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억지로 없앤다면 화성적인 오류가 발생해 오히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혼란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임시표이기 때문에 화성적인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춘다면 보통 샵과 플랫을 보듯이 쉽게 읽어낼 수 있겠지만 슬프게도 여전히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미샵과 파, 도플랫과 시가 같은 소리이지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오늘의 영상,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생략한 내용들이 많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